전산회계 1급 실기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2023년도 버전으로 준비하는 자격증 시험 대비반이고요. 실기편 강의를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먼저 하고 프로그램 안에 있는 다양한 메뉴들을 기초정보 등록이라는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라이센스 ACPTA.or.kr 자, 화면을 열어볼게요. 자, 여기 앞에 라이센스라고 하는 주소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라이센스 없는 상태로 홈페이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소창을 잘 넣어주시고요. 자, 메뉴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은 K랩 수업용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별도의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자료를 뭐 여러분이 편한 경로로 받아주시고요. 받으시면 아마 약간 이거 내놓고 K랩 셋업 해서 zip파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압축을 좀 풀어주시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버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세법이 개정되면 또 개정된 게또 프로그램으로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에 업데이트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번 바뀌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랩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요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걔를 더블 클릭을 해서 쫙 실행하시면 돼요. 뭐, 한 2, 3분이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돌려놓고 화장실 다녀오시면 바탕 화면에, 자, 얘 다운받아서 삭제하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자료를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중간에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동의하시고 쭉쭉쭉쭉 다운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바탕 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가 생성이 될 거야.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게 K랩 프로그램 아이콘이에요. 항상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는 얘를 더블클릭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열어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더블클릭해서 메뉴를 열어볼게요. 딱 더블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죠? 가끔씩 최신 버전입니다라고 안돼 있고, 이게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한다고 버전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종목은요. 회계 1, 2급, 세무 1, 2급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시는 거니까,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시는 거니까, 급수를 들어가실 때, 일단 결국 다르진 않아요. 다르진 않은데, 급수마다, 종목 선택하는 것마다, 프로그램에 열리는 메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으로 들어가시고 가끔씩 전산회계 2급으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같은 거안 열리거든요. 근데 그거 안 열린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종목 선택을 내가 시험 보고 내가 공부하는 급수에 맞게 정확하게 들어가시고 그냥 귀찮으니까 세무 1급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필요 없는 방식이고요. 근데 혼자 공부할 때나 들어가 보시고 전산회계 1급으로 드라이브는 우리가 저장하는 모든 자료들은 C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되는 드라이브 명입니다. 자, 회사 코드에서 오른쪽에 도움말 키를 누르면 회사가 없어요. 회사를 하나 등록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를 통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신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 하다 멈췄어. 회사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을 좀 봤고요.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아이콘이 설치가 된다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볼때 실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자,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범위들이에요. 그래서 실기는 전체의 70점, 100점을 차지하는데, 이론에서 공부를 한 내용들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또는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기는 이론이 기본적인 전제가 됐을 때 실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갈 때 일반 전표나 뭐 메인 매주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게 왜 이쪽이 오고 이쪽이 오는지 분개하는 방식은 이론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주로 입력을 하는 방식, 코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 기본적인 회계 처리하는 방식, 이때 어떤 계정 과목을 썼는지, 그래서 얼마의 처분 손익이 났는지는 이론에서 다뤘다고 보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회사가 있어야 그 회사로 로그인을 해서 정보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일은 맨 처음에 회사가 없어서 회사로 로그인을 못해요. 그래서 아래쪽 하단에 보면 회사 등록을 할수 있는 별도의 메뉴만 하나를 살려놨죠.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회사를 하나 등록을 한 상태에서 관련된 정보 입력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 딱 누르시면 회사 등록 메뉴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 여기다가 위에 이제 주어진 자료를 한번 입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회사 코드는 500번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500번 찍으시면 앞에 0이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050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네 자리 숫자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회사 이름은 시온전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급은 법인을 시험 보는 거예요. 전산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이니까 메뉴가 좀 다릅니다. 약간. 사용한다고 체크하시고 우측으로 오세요. 자, 이번 연도는 제5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23년도를 시험 보는 거니까 2023년도 1월 1일부터 하시면 12월 말일이 자동으로 걸리죠. 이게 회사 등록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회사 회계 연도예요. 회계 연도가 딱 정리되는 순간에 5기가 23년도니까 4기, 3기, 2기, 1기가 쫘르르르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식이 되고요. 내년은 자동으로 6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4기는 전기, 5기는 당기, 6기는 차기 이렇게 딱 정리되는 가장 중요한 회계 기수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사업자 번호랑 법인 번호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사업자 번호는 뒷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서 정보 한번 더 볼게요. 사업자 등록 번호는 10981234345 넣어주시고 자, 등록 번호는 110111139021212.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회사 등록을 입력하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회사 등록을 지금처럼 이 회사의 정보를 다 등록하라고 하는 시험은 나오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바뀌었거나 잘못 들어가 있는 걸 찾아서 수정하는 정도. 그런 형태로 나오니까 한 번만 입력을 해 보는 거야.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이 부분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대표자 주민번호는 앞장에 있었죠? 앞장에 다시 돌아가서 대표자 주민번호 68년생이네. 68040110753435 넣어주시고 외국인 아니니까 그냥 부 거시고요. 자, 시험 볼때 여기 뒷장에 이제 주소지가 있을 거예요. 전산회계 2급을 혹시 공부하셨으면은 모르겠지만 우편번호는 대부분 생략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편번호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돼요. 만약에 하고 싶다. 나 우편번호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동교로 203 하시면 주소가 뜨죠. 얘가 뜨면 마포구 동교로라고 하는 이 주소와 관련된 관할 세무서, 관할 지자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자, 눌러보시면 사업장 주소가 본점 주소지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장 돈코드, 본점 돈코드, 관할 세무서는 마포세무서, 본점도 마포세무서, 지방소득세는 마포구청에 납부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것들은 자동으로 반영돼요. 이 아래쪽에 관련된 코드별로 쪼르르르 입력이 된 거는 사업장 주소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알아서 해당되는 그 주소에 맞는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가 자동으로 반영됐어요. 그래서 편하기는 해요. 편하기는 하고 아래쪽에 이게 본점 소재지 있잖아요. 본점 소재지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같죠. 근데 여러분 부가세 우리 공부했잖아요. 내가 사업장은 동교에 있지만 본점은 서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점 소재지는 서초, 사업장은 마포 이럴 수 있어요. 지금은 같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볼때 주소를 변경하는 문제가 혹시 나오면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내려가서 업태랑 종목을 좀 볼까요? 제조업이고 컴퓨터 모니터로 돼 있네요. 자, 입력을 요건 하셔야 되고. 요런 일을 하는구나. 자, 주 업종 코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요. 업종 코드를 입력하라고 하면 넣고, 그런 말 없으면 안 넣고, 업종 코드는 300103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그냥 찍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조업이면서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그 업종 코드가 300103으로 등록이 돼 있구나. 알았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중소기업이고. 자, 주소, 전화번호 없어요. 팩스 입력 안 해요. 법인은 중소기업이래요. 그럼 중소기업 체크해 주시고. 네, 중소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설립연월일, 개업연월일과 동일하대. 개업연월일은 어디에 있냐? 사업자 등록증 세 번째 칸쯤에 있어요. 19년도 4월 20일이래요. 그러면 요날도 4월 20일이고, 요날도 4월 20일이고, 폐업은 안 했고. 자, 정보 전부 넣고, 주소, 마포, 세무서 다 등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게 앞에 써 있었죠? 이메일 주소 있고요.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 있고요. 자, 이런 정보들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추가 사항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있죠. sion@naver.com이네요. 자, 넣어볼게요. 아이고. 점을 안 넣네. 그 다음에 홈택스 아이디는 앞부분에 있었어요. 시온일렉. 1, 2, 3. 됐어요. 나머지는 정보 필요 없고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돌려받을 때는 국세환급금 계좌 같은 것도 등록을 하겠죠. 나중에. 어디 어디 은행. 몇번 계좌. 어느 어느 시점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별도로 이제 지금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가세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사업장별로 신고하냐? 아니면은 본점 총괄해가지고 총괄납부 신청하냐? 그런 것들을 등록할 때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사업장별. 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지 못하니까 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되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그러면 총괄납부. 스타벅스처럼 한 본점에서 모든 지점에 신고와 납부를 한 사업자에서 하나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사업자 단위. 자, 반기별 납부는 나중에 이제 세무 공부하시면 하시는 거야. 소득세 중에서 원천징수 신고할 때 원천징수를 매달 신고하냐? 6개월에 한번 신고하냐? 6개월에 한번 신고하면 반기 납부. 매달 신고하면 반기 납부 여부에서 부. 이렇게 거시면 돼요. 자, 메뉴를 좀 봤고요. 지금 시온전자라는 회사를 우리가 하나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온전자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메뉴를 닫으시고요. 원래 메인창 있죠? 요 메인창에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회사 코드 도움키를 누르시면 지금 여러분이 등록한 시온전자가 프로그램 화면상에 뜨죠? 자, 요 회사로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회사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딱 뜨게 돼요. 그러니까 회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는 거고. 몇번 하신 분들은 뭐 익숙하고 그렇겠죠? 자,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뭐 하는 거냐면, 사실, 강사님,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물어보면, 뭐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이런 게 중요한데, 실제로 얘네들은 정보가 있어야지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할 일은 지금 회사 등록을 먼저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린 거래처 등록과 환경 등록 정도, 그렇게 그냥 간단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는 걸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이 귀찮긴 한데, 여러분이 시간 날때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등록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두 번째. 제목은 세 번째. 환경 등록 좀 볼게요. 자, 우리가 환경 등록은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 환경 등록.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무슨 얘기인지를 조금 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에이, 아니야, 아니야.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전산 회계 1급부터 제조업이잖아요. 그럼 제조업은 주로 매입하는 게 원재료가 돼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것을 주로 판매할 때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죠. 그러니까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늘 원재료만 사냐? 그렇진 않죠. 컴퓨터도 사고, 가끔 건물도 사고, 차량도 사고, 복사용지도 사고, 뭐 예를 들면 뭐 밥도 사 먹고. 근데 주된 매입은 원재료와 매출일 거고, 그 거래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매출 채권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외상 매출금을 사용할 거고, 원재료와 관련해서 주된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이지 않을까. 이 환경을 회계 처리하는 결과가 되는 환경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얘가 어느 전표에서 큰 약간의 그 혜택을 좀 받는 거야. 되게 편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 가서 이제 나중에 혜택을 보게 되냐면 여기 가서. 여기 보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있죠? 매입 매출만 별도로 입력하는 전표예요. 딱 부가세만 입력하는 거야. 부가세 자료.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한 자료. 근데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한 자료 중에 늘상 매입하는 게 얘일 거고 늘상 판매하는 게 얘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면 수정하면 되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100개 중에 10개가 수정 사항이면 90개는 자동으로 걸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환경 등록은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자동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제조업에 맞게. 그러면 제조업에 맞게 등 우리가 수정을 할게 뭐가 있나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매출이 상품 매출이 자동으로 걸리게 돼 있네요. 자, 우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을 써야 되거든. 그러면 FE 띄워가지고 난 제품 매출을 쓸 건데 수정. 근데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맞아. 패스. 나는 주된 매입이 원재료거든. 원재료가 153번이니까 이렇게 찍어도 돼요. 주된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이에요. 난 그걸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잠깐 옆에 가 보시면 신용카드 매입 채무는 미지급금을 걸고 싶대. 여기. 신용카드 매입 채무는 미지급금을 걸고 신용카드 매출 채권은 미수금으로 걸려 있는데요. 이 회사는 외상 매출금을 쓰고 싶은가 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품을 1,000원에 팔아. 이런 부가세 그냥 무시하시고 1,000원에 팔아 이렇게. 근데 카드로 누군가가 결제를 해서 카드로 결제를 받았대. 자, 그 매출이 일어났어요. 제품 매출이 1,000원이 일어났어요. 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돈안 들어왔죠. 근데 카드로 결제받았죠. 그럼 언제 들어오나요? 한달 뒤에 카드 결제가 한 번에 일시적으로 들어올 때 수수료 빠지고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때 카드로 결제를 받은 이 돈은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안 받은 거잖아. 그럼 외상이죠, 뭐. 그럼 결론? 매출로 발생하는 외상 거래는 무슨 이름을 쓰나요? 외상 매출금. 대신 이제 BC 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이런 거 걸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된 매출과 관련해서 주된 채권은 신용카드로 거래가 되더라도 매출 채권 중에는 미수금보다는 외상매출금을 쓰더라. 나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걸겠다. 왜 이걸 거나요? 물어본다면 늘 제가 말하는 거지만 내 마음이야. 자기 회사 마음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 정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그냥 하면 돼. 자, 여러분 시험에 이걸 등록하라고 하는 시험은 출제되지 않아요. 기 등록이 다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계 프로그램 처음 열어서 보는 거니까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 몰라도 된다. 이 뜻이고요.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사용 안할 거래. 그게 여기쯤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 고정자산 간편 등록. 이게 되게 불편해요. 고정자산이 내가 회계 처리할 때 비품으로 분개하면 감가상각을 바로 할수 있게 메뉴가 떠. 근데 우리가 그 감가상각하라는 문제가 아니거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용 대부분 안 해요. 그래서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래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쓸데없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 볼때 환경 등록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렇게 만든 거야, 지금. 지금 회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딱 실행하고 났더니 완전 쎄빠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시험에 맞는 등록 메뉴로 환경으로 여러분이 수정하신 거예요. 자, 결론은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 원래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나중에 환경 등록은 언제 중요하냐면 부가세와 관련된 매입 매출 입력할 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질 거야. 이 부분이. 다 부가세잖아요. 봉사료, 부가세, 부가세 막 이런 거. 자, 부가가치세.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요때 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할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 등록만 했고요. 닫으시면 끝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좀 가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거래처 등록하는 거좀 볼게요. 거래처 등록은 전산 프로그램에서 여기 있어요. 거래처 등록. 자, 요거 누르시면 되는 거야. 거래처 등록. 자, 들어가시면은 거래처 등록은 세 가지 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신용카드 거래처. 일반 거래처는 대부분 매출하거나 매입하거나 뭐 다양한 개인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업자 번호가 필요한 거래처들은 대부분은 일반 거래처에 입력을 하는데, 코드 체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코드 체계는, 자,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는 코드 체계 막 이런 걸 외우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보세요. 자, 일반 거래처에 커서를 놓고, 아이고. 이렇게. 일반 거래처에다가 커서를 놓고, 아래쪽에 보시면 101번부터 97999까지가 코드고요. 그 다음, 금융기관에다가 커서를 놓으면 코드가 달라지죠? 9800, 99599. 근데 신용카드에다가 또 커서를 올려놓으면 또 코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코드 범위 안에서는 금융기관의 코드를 좀 설정해서 등록하라고 설정되어 있는 거야. 시험에? 뭐 나오겠어요. 거래처 그냥 등록하시오 정도가 나오겠죠. 자, 등록하는 것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일반 거래처 봅시다. 자, 일반 거래처 첫 번째 101번에다가 코드 하나, 뭐야 이거. 다시. 이거 지우고 여기다 놓네. 자, 일반 거래처 코드는 101번 유진전자, 그 다음에 매출 유형으로 걸어주래. 매출. 매출을 걸고 우측으로 넘어가서 등록번호는 10781-31220. 그 다음에 박다영, 도매, 전자제품. 자, 주소는 그냥 입력하세요. 이렇게. 주소 필요 없어요. 주소 입력, 아니, 그 우편번호는 시험 볼때 여러분에게 굳이 입력하라고 하진 않아요. 자,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유진전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줬어요. 근데 얘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요 이메일 주소는 언제나 어디를 눌러야지 보이냐면 담당 부서 사원 요거 누르면 등록할 수 있게 메뉴가 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짠. 잠깐. 요게 아닌가? 잠깐만. 아, 밑으로 떨어졌구나. 업체 담당자, 여기요. 업체 담당자. 이거를, 요렇게, 그쵸.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여기. 업체 담당자 연락처. 상대방 회사. 이 회사에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하게끔 누르면, 여기, 메뉴가 하나 뜨죠. 사용 걸고요. 담당자 이름은 뭐, 넣을 필요 없네. 이메일 주소만 넣어주시면 돼요. 유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하면 이메일 주소가 하나가 등록이 됩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뭐 맨날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해볼 건데, 두 번째, 자, 102번 커서 놓으시고, 한솔전자, 얘는 매출처, 사업자 번호. 자, 그럼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입력하실 수 있겠죠? 전 여기까지만 넣을게요. 연습이라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면 그 다음에 뭐 얘를 막 입력을 오타 내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해봤자 하나 정도 입력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입력하는 방식에 대한 것만 몇번 이제 연습하시면서 그냥 익히시면 될것 같아요. 인덕상사 매입 거래처 걸어주시고 사업자 번호까지만 저는 입력을 할 테니까 나머지 정보는 여러분이 차츰차츰 보시면서 좀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등록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104번. 근데 제가 거래처를 다 넣는 이유는 뒤에 입력할 때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입력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아, 입력 이제 하겠는데 안 어려운데. 그러면은 사업자 번호까지만 드세요. 사업자 번호. 그까지만. 입력하는 방식이야, 뭐.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동시에. 그래서 11140-9394-0. 얘도 동시네. 동시에 매출, 매입. 요런 건 구분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홍길동인데, 여러분, 홍길동이 이제 회사 이름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홍길동하고도 거래할 수 있잖아. 여러분, 홍길동하고 거래할 때는 뭐를 고려해야 되냐? 홍길동 씨는 개인이어가지고 주민번호가 있어. 그러면 주민번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80800707 12102345353 하면 주민기재부에서 여 체크가 자동으로 된거 보셨어요? 보셨나? 요거 이렇게. 주민기재부이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일반 거래처를 등록하시는 거고요. 다음 장에 이제 금융기관 거래처 있는데요. 금융기관 거래처는 그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9800 국민은행, 그 다음에 은행은 보통예금, 계좌번호는 468700-71717211 이렇게. 계좌 개설 은행, 지금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럼 국민은행을 눌러서 국민은행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 지점은 마포 지점 걸어주시고, 개설 일자는 20년도 02 10 이렇게. 월 1을 입력할 때는 02, 03, 07, 12 이런 식으로. 예금 종류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는데 오른쪽에 주어진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당좌, 한도, 매월, 뭐 얼마, 이자율 이런 거는 뭐 자기 자리 찾아서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자율 있으면 넣고 당좌 한도 있으면 넣고 뭐 어떻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저는 9800 우리은행 당좌 예금까지만 넣겠습니다. 계좌번호부터 해서 나머지 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우측에다가 차근차근 한번 입력해 보세요. 별도의 답안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력을 하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 등록은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거래처와 신용카드로 나누어져 있구나.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정기적금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이제 다시 계좌번호 넣고 부산은행 넣고 마포지점 넣고 계좌 개설 넣고 예금 종류 쓰시고 정기적금 쓰시고 만기가 있으면 만기도 넣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뭐 시간 낭비라서 여러분이 등록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기 자리 메꾸기예요. 자, 입력 예제 세 번째,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는 99600번? 99600번? 이게 뭐야? 아, 아까 우리가 연습해가지고 삭제된 데이터에서 이거 삭제해놓고 다시. 그렇게 거래처 코드를 한번 넣으면 이렇게 불편해요. 다시 할게요. 99600번, 국민카드사. 자, 카드는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카드는. 왜 그러냐면, 이게 매출이 되면 카드사로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물건을 팔고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아서 나중에 카드 결제가 들어올 거니까 매출은 가맹점 넘버를 입력하게 되고, 매입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넘버를 입력하는 거예요. 물건 살때 내가 사용하는 카드. 이게 우리 카드, 이렇게. 그래서 일반 거래처는 매출인지 매입인지 동시인지가 있었잖아. 근데 신용카드는 동시라는 건 없어요. 그냥 매출이냐 매입이냐 두 개만 구분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일 때 오른쪽에 가시면은 매출을 거는 순간에 우측에 등록할 땐 사업, 그러니까 가맹점 넘버만 입력할 수 있게 칸이 활성화가 돼요. 12587-1453. 얘는 아래쪽은 열리지 않죠? 그리고 결제 계좌는 국민은행 정도만 넣어주시고. 계좌번호는 없네요. 자, 두 번째. 99610. 얘는 우리 카드는 매입이잖아? 그 매입을 누르면 가맹점 넘버는 입력이 안 되고 카드 넘버만 입력할 수 있게 메뉴가 뜹니다. 12587.
다시도 넣어주세요. 카드 번호 입력할 때 이 중간에 다시를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넣어주시고, 카드 번호가 잘못 입력된 건 제가 입력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이 카드 넘버가 실제 카드 넘버는 아닌 거야. 실제 카드 넘버로 자료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 물건 사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 살 수도 없겠지만 그냥 네 하시면 되고요. 사업용 카드래요. 3번 체크. 그리고 결제 계좌는 우리은행이래요. 우리은행. 짠. 자, 지금 등록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거래처 정보 등록한 겁니다. 거래처 정보. 그 중에서 세 가지의 정보를 등록한 거죠.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신용카드. 선생님, 여기서 거래처 등록도 시험에 나옵니까? 물어보면 거래처 등록 시험에 곧잘 나와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등록하는 거야. 지금처럼. 그냥 등록하면 점수 3점 가져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좀 높아요.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닌데도.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저랑 회사 등록을 먼저 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죠.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 KLA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정보 관리에서 나올 법한 문제, 한 문제 정도를 본 거예요. 그게 거래처 등록. 그거 같이 한번 본 거고, 이번 시간에 했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메뉴는 회사 등록과 거래처 등록과 환경 등록, 요 세 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기초정보관리 그리고 전년도 재무제표 쭉쭉 회계 처리하는 연습을 해보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